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너는 빌릴 것이다부터 만들면 You will borrow. 그러면 첫 단계 빌릴 거니? 오케이, 문장 완성.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넌돈왜 빌릴 거니? 저는 돈을 내야 할까?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그랬더니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네, 내가 아이스크림 사고 싶어서.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네, 그래서 because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Okay. Because 없이 I want는 무슨 뜻일까요? I want you. 'Cause I want.' 'Cause I want.' 'I want'가 무슨 뜻일까요? I want you. 내가 원한다, 누가다의 누가다, 하다시가 사용되는 누가다. want의 뜻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I want가 무슨 뜻인지 방금 가르쳐줬잖아. I want가 무슨 뜻이라고요? I want to get 내가 원한다라고. 그럼 want가 무슨 뜻이에요? 원하다란 말이 원하다. 오케이? 그럼 무슨 시예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 이런 말 누가 다예요. 누가 다 쉽게 정리하면 누가 다 앞에 because가 있으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바뀐단 말이야. 나는 피곤하다. 나는 피곤하다. I'm tired였지. 난 피곤하다. I am tired. 누가 다네요 이거. 그럼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는 뭘까요? Am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는 뭘까요? Okay. 그래서 누가 다 앞에 because가 붙으면 이거 나는 원한다인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한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가 되는 because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한다고요. 누가 다 앞에 because가 붙으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가 된다고요. Okay. 그 다음에 얘에 대해 설명하겠어요. 오케이, okay. buy가 무슨 뜻이에요? 그럼 buy some 아이스크림은 무슨 뜻이에요? 아이스크림을 사다 이 말이겠죠. 약간의 아이스크림을 사다. 근데 여기 to를 붙이니까 to buy some 아이스크림은 무슨 뜻이 된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사다가 아이스크림 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바이 무슨 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냐고요? 하다 시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투가 붙어 있으면 뭐뭐 하다가 거시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이건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I want to go. 두 가지. 똑같은 to를 썼죠, 선생님이? 똑같이 생겼죠? 오케이, 근데 달라요. I go to school은 무슨 뜻이에요? 나 학교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to schoo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래서 to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re? Where are you from? 오케이, 참 희한하네요. 이거 무슨 시예요?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럼 너는 어디, 여기 묻는 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하다시라며. 묻는 말 만든다며. 이거 써야지.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오케이, 어디? 그랬더니 학교로 이릅니다. 그쵸? 자, 근데 그 다음 문장, I want to go home은 무슨 뜻일까요? Go home이 무슨 뜻이에요? 집에 가다죠. 그러면 to go home이 됐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까 전에 하다시 앞에 뭐 붙이면 무슨 뜻 된다고 그랬는데요? 무슨 뜻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to go home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이스크림을 산다죠? 근데 이거 붙으니까 무슨 뜻 됐어요? 사는 것 됐죠? 뭐 것이다야, 것이다. 이게 하다시야? 아이스크림 사다가 아이스크림 사는 것 됐다고요. 어? 아, 참네. Go home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to go home이 뭐겠어? 뭐 맨날 말해놓고 아이. Go home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to go home이 뭐겠어? 그러면 I want to go home은 무슨 뜻이겠어요? 원트의 뜻 다시 가르쳐줘야 돼요? 원트가 무슨 뜻인지 좀 대답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럼 I want to go home은 무슨 뜻이겠어요? 난 집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 난 집에 가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로입니까? 이 대답 듣고 싶다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어울리냐고요?
집으로 가는 것이란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냐고요. 집으로 가는 것은 뭔가? 나는 집으로 가는 것은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나요? 응? 너 무엇을 원하니? 나 집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아니, 여기 다 써놨잖아. 이렇게 대화가 됐다고. 너뭐 원하는데? 뭐 하고 싶은데?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무엇을 하고 싶다고? 무엇을 원한다고? 집에 가는 거. 그럼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원트가 하나시라며. 뭐 you want야? do you want지? do you go? 다 배운 거 아니야? 어? 그래서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가 되고요. 이거 무슨 씨라고? 여기에 to 뒤에 무슨 시죠 이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어디 학교로? 무엇 집에 가는 거? 그러니까 이 to 하고 이 to는 전혀 다른 애라고요. to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to의 역할이 달라진다고요.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진짜로?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 사고 싶기 때문에가 뭐였더라? 아이스크림!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오케이. 전체 정리를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거 두 문장 하는데 몇분 걸린 줄 알아? 13분이 걸렸어. 오케이. 자,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이 부탁하는 것만 해봐. 누가 다부터 만들어 달라고요? 오케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오케이. 문장 완성.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됐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자,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못 써요. My dog is Your dog이겠지. 또 얘기합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한 달에 한 번, 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겨야 된다라는 대답이었죠?
예, 그래서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씻겨야 돼. 헤이, once a week 알아두라고 했죠? 헤이, 그래서 저는 제게를 얼마나 자주 씻겨야 됩니까? 너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겨야 돼. You shall wash it once a week. 헤이, 그래서 제가 제게를 얼마나 자주 씻겨야 됩니까? How often shall I wash you? 제가 제게를 얼마나 자주 씻겨야 됩니까? 이놈의 새끼야. 그랬더니 너는 그 녀석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겨야 된다.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당신은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요. 누가 다부터 만드세요? 뭐 그렇게 오래 봅니까? 당신은 찾을 수 있다. You can find라니까요. 무슨 핀들을 잡고 you can find. you find? 지금 이 문장을 만들고 있잖아.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영어로 표현해 보라고요. 왜 갑자기 묻는 문장을 왜 만들, 이게 묻고 있어요? Can you find 뭐 그냥 막 무조건 하는 겁니까? 저 무슨, 뭘 배우는지 생각을 좀 해봐, 도훈아. 나니까 내가 파라를 잘해. 이거 이게 아니라 In the east of Korea.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가 있다.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거 계속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선생님 말을 귀담아 안 듣나 봐요.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Okay,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s Tokyo. 그섬 독도 대신 왔죠. 그섬 독도가 뭐였어요? 동원이 연습하고 온 거야? 안 하고 온 거야? 어? 18문장. 응? 지난 수업 시간 끝나고 오늘 오기 전까지 연습 몇번 했어요? 응? 할 시간이 없어? 지금 연습해, 그러면. 18문장 다시 연습하세요. 뭐, 다 새로워, 그냥. 다 새로 배우는 것 같아.